한 살배기 아이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와 공범들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. 대전지검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한 살배기 A군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 등으로 수차례 폭행해 결국 A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와 공범 2명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. 검찰은 피해 아동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 이유를 밝혔고, 피고인 측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아이를 사망하게 할 생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.